코너스톤 중창단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죠?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나팔이라도 한번 부려야겠습니다. 어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나팔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큰 나팔만 좀 소리를 내고 이걸 소리를 못 냈는데 오늘 한번 낼 기회를 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불어도 무슨 곡을 부는지 알겠죠? 네. 나팔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나팔 불어라. 쓸데없이 나팔 불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팔 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이자 또 안식일 예배 시간입니다. 저런 전단지 포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또 성서란 무엇이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지 또 성서 진리를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과 중요성이 뭔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사경회를 마치고 좀 아쉬워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금요일과 다음 11월 29일 저기 나와 있어요. 두 날을 유월절과 유월절 공부했지만은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있는 무교절을 공부하느라고 유월절을 조금 폭넓게 하루 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주일 지나서 속죄일 속죄일은 이번 주간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처리와 재림전 심판과 관련한 속죄를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셋을 더하여 밑에 안식일 문제 하루 우리 공부하고 안수는 성서와 아주 관계되는 것이에요. 안식일 맞아들이는 제사죠.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또 하루 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늘 성서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해서 하루 공부함으로써 전부 12회에 걸쳐서 공부를 일단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기회에 내년이나 이외에 또 다른 여분의 문제를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일곱 번째 성소 과목 연중 절기 몇 개 있었어요? 일곱 개 중에 맨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월절 제일 마지막은 뭐였어요? 오늘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곱 번을 그렇게 대충 다루어 온 것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행사와 의미를 공부합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제 7월에 티슈리월에 15일부터 22일까지 원래 한 주일 동안 하는 것인데 초막절은 한 주일 하고 또 마지막에 안식일 하루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서 8일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우리 주님의 봉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쭉 연결시킨 표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마지막 초막절은 천년 왕국과 천국 생활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표상적 절기라고 말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은 이제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그때 보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부림절과 수전절은 오경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어서 언젠가 그야말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함께 공부하고 우리 이 진리 횃불 교회는 뭐 이게 진리 바다도 있고 또 채널 세븐이라고 하는 그 큰 이 뭐랄까요 통이랄까 바다랄까 이게 진리가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 거기 올려놓거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아주 일곱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유월절에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까지 공부했고 속죄일은 이달 말에 공부하도록 좀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세이브 해놓고 그때 좀 자세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초막절 천년기 주님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천년기의 아름다운 삶의 하나의 예표로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영어로 Feast of Tabernacle 이렇게 말합니다.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이 장막 또는 회막 그런 뜻이에요. 템플하고 다릅니다. 템플은 성전이고 태버너클은 성막이에요. 성전은 궁전처럼 화려하고 영구적인 건물인 것에 반하여 태버너클은 천막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Feast of Tabernacle 한 것이고 히브리 말로는 하그, 하그는 절기, 축제라는 뜻이고 하스코트라는 말은 스코트, 수카의 복수인데 이것은 장막, 초막 그런 뜻입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수장절을 읽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장막절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성경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장막절이란 단어는 성경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가령 뭐 언약궤를 법궤라고 하듯이 성경에 법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법궤가 더 편하죠. 그러나 언약궤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우리 편의상 칭하는 것이.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개의 단어를 막자 돌림의 단어를 다섯 개 적어놨는데요. 맨 위에는 뭐예요? 회막.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 그 다음에는 초막, 장막, 천막.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형제예요. 막자 돌림의 집안의 한 형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알다시피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예요. 회막은 일반적으로 회막인데 그걸 거룩한 회막이라는 뜻에서 성막이라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막과 장막은 또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풀로 지은 것이 막의 막사예요. 그 다음에 장막이라고 흔히 말하고 또 성경은 모세시대의 성소 다시 말해서 성막을 장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고 장막을 쓰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천막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서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 천막 왜 짓습니까? 예? 건물이 없으니까 짓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노란 옷을 입으신 자매님 천막 생활 해보셨어요? 천막에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예, 오는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천막 왜 지었습니까? 뭐 대답이 다 각각 다르고 또 다 대답이 맞습니다. 뭐 바깥에 가서 좀 쉬어보려고 또 천막 야영회 갈 때 천막 쳐놓고 요즘은 뭐 하도 고급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천막 우리 손수 안 치고 뭐 좋은 것 갖다 놓고 하잖아요. 천막은 왜 치는 거 아니? 예, 며칠 후에 걷어 치우려고 칩니다. 며칠 후에 걷어 치울 것이 아니면은 집을 져야죠. 그죠? 예, 우문 현답을 이렇게 근데 우문 우답입니다. 그 막자 돌림의 모든 건물들은 일시적이에요. 영구적 같으면 집을 짓죠. 그 다음에 가건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식이에요. 이어 쳤다가 또 딴 데 가요. 그 다음에 조립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개폐식. 열었다가 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막자 돌림의 단어들인데 바로 이 초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 금년의 초막절은 언제인 거 아니? 9월 21일부터 28일이에요. 가을이죠. 예, 가을에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일 때예요. 예, 유대력으로 하면 5782년 가운데 81년에서 82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티슈리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앞으로 공부할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에서 22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자, 초막절의 기원 레위기 23장에는 모든 절기들이라는 그 기원을 쭉 이야기하고 끝무렵에 가면 이제 초막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 맞죠? 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 7일 동안 초막에 거였어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날마다 화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 8일에도 하나 더 해요.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뭐 이것만 봐도 언제인지 뭐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아까 말했죠. 9월 28일 추수 다 끝났대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요. 안식일이 특별 안식일 두 날에 여기 보태집니다. 제7일 안식일 아니에요. 제7일 요일과 상관없이 오는 첫날과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자 몇 가지 식물 초목을 여기 언급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속죄일 같은 때는 아주 슬픈 날이었어요. 두려운 날이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이 날은 어때요? 그 다 지나가고 닷새 동안 이제 지나간 후에 뭐요? 기뻐요. 추수해서 기쁘고 속죄일 지나가서 무사히 패스 했으니까 기쁜 거예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나. 예, 금년에서는 우리 9월에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아하, 다른 행사와 함께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살아라 그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합니다. 요즘 말하면 역사체험 시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체험 뭐 수업 많이 하잖아요. 역사체험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사람의 구실을 잘 못하는 겁니다. 짐승은 역사를 모르고 역사 없어요. 역사 쓰지도 못하고. 사람은 역사를 합니다. 개인의 내력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지키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번 이 사경회를 통하여 이 초막절을 선포하고 배우니까 우리도 이제 좀 초막에 살아볼까요? 뭐 할 만하면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s 2021 네, 가을 단풍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9월 되거든 저기 어디 가서 설악산에 가서 내장산에 가서 그 단풍 좋은 데 가서 우리 야영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좋은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초막절 행사요 아주 재미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이런 집에 살았어요. 좋은 집 놔두고 살만합니까? 9월 29일이면 밤이면 어서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갔다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술한 집에서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7번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달력별로 만들어봤어요. 알록달록 하니까 보기 좋죠? 예. 저도 이 색깔을 뭘로 입힐까 궁리를 많이 했는데 뭐 잘 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니산으로는 1월이에요. 성력으로 1월이에요. 밀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7월. 현대력으로는 언제요? 3월에서 4월. 그 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때 3월에 절기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다 공부했죠? 예,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아무것도 없고 제 3월인 시완. 현대 발음으로는 시완 합니다만 고대 히브리어문은 시완, S-I-V-V-A-N, 시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시완으로 했어요. 시완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7주일 지나가지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기억납니까? 이 사경회의 좋은 점은 배우는 것인데 나쁜 점은 한꺼번에 배워가지고 나중에 뒤죽박죽되는 것이에요. 자주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봄절기예요.
이제 가을 절기에는 제 7월 밀력으로는 무슨 달? 1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 있는 거예요. 나팔절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나중에 요 나중에 요건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 오늘 초막절 이 달에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8월 9월에 가면은 수전절이 있고 아달월에 가면 부림절이 있어요. 요 빨간 거는 이번에 공부하지 않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성경 구절에서 레위기 23장에서 보셨듯이 초막절의 제1일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8일에도 안식일로 지키라 했는데 그건 요일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역에 지정된 일곱 날의 연례 안식일 또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례 안식일 말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일곱 날이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끝날,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첫날, 초막절의 끝날 일곱 날은 요일과 상관없이 맞이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다른 제7일 안식일과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연례절기, 연례절기 있잖아요. 6월절로부터 또 가을 축제 마지막 경축일입니다. 가을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아주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예요. 제7월 즉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루 더 됐기 때문에 22일까지 속죄일이 지난 후에 5일이 지났어. 15일이 되면 달이 어떻게 될까요? 달이 둥근 달 마누라예요. 자, 유대력은 양력이다, 음력이다? 네, 음력이에요. 이 15일은 모두 15일이라 그러면 전부 보름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엉성하게 지어놓으면 엉성한 지붕 위로 달빛이 보였어요. 좀 로맨틱하죠? 재밌는 달이에요. 그래서 속죄일 10일이 지나고 나서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축제였어요. 오늘 우리 참 좋은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기뻤어요. 그래서 아까는 레위기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택하신 곳이란 말은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물산이나 산물이나 같은 거예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으로 복 많이 받을 텐데 그 이날 되거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라.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곧 기쁨의 축제였어요. 영어로 Festival of Joy. Joy, 기쁨의 축제,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곧 모든 절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마지막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지 보면 그 의미가 더 새로워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이번 주 안에 드리고 앞으로 드리는 말씀의 많은 부분은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지키던 절기들의 행사를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현대적 의미를 부과해서 말씀드리는 미시나 있잖아요. 미시나 참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 오늘 가지고 올까 하다가 뭐 너무 두꺼워서 안 가져왔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한 주일을 보냈어요. 말하자면 요즘 무리식을 하면 야영회입니다. 요즘 이제 사슴의 동산에 가서 야영회 하면 천막 치어서 야영하는 사람 별로 없고 전부 그 뭐 배달관 무슨 관 해가지고 방을 배치받아서 하잖아요. 뭐 그것이 편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의미는 좀 상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막은 어떻게 짓는 거 아니? 나뭇가지와 잎사귀로서 간단히 엮어서 만든 막사예요. 아까 우리 섬에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제 광고판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아주 생생한 그림인데 제가 구하지 못한 그림을 여기서 구했어요. 보십시오. 아, 이 진리협불교에 있는 대단함에 이 보십시오. 이렇게 지었어요. 예? 때도 오고 해가지고, 이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이 함께 짓는 동안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기뻐요. 일단 얼굴에 어떻게 해요?
얼굴에 전부요 기쁨이 충만해요. 취해가지고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짓고 또 그 안에 누워가지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생일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본 화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이 초막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미시나 있는 성경이 없지만 미시나 있어요. 미시나 있는 것이 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으로 꼬아내는 것입니다. 그죠? 첫째, 아까 방금 본 그림처럼 이제 나뭇가지로 이렇게 엮어 짓는데 그 높이는 20규빗 넘지 말 것. 한 규빗은 약 50cm, 45cm 정도 돼요. 근데 20규빗이니까 절반 뚝 자르면 10m, 조금 덜 되겠죠. 10m 넘게 막 높게 짓지 말고 최고 10m, 최하 10뼘, 한 뼘이 약 20cm입니다. 10뼘이니까 2m 넘지 말 것. 왜 어떤 사람 막 과시하려고 막 나무를 막 도발 해가지고 막 아프지 그거는 행사의 취지야 그나요. 어떤 사람 게을러 가지고 막 기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지어놓으면 남 보기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최하 최저 최하 2m 최고 얼마요? 10m 그 사이에 지어라. 랍비들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둘째, 벽은 최소 3면이 있어야 함. 뭐 앞만 가려놓고 초막을 지었다 이러지 말고 두 면 가지고는 공간이 안 생겨요. 그죠? 최소한 3면이 있어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벽은 최소한 3면이 있을 것. 뭐 4면이 있는 것이 보통이죠. 그 다음에 좀 허름하게 짓기는 짓되 가려진 부분이 안 가려진 부분보다 많게 지어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몇 개 해놓고 초막이라 안 내고 이렇게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하게 짓지는 말대 어떻게? 그래도 가려진 부분이 좀 많게. 다음 마지막이 좀 중요해요. 다른 목적으로 이미 지었거나 1개월 이전에 지은 것은 무효. 새롭게 지어. 금년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 새 초막에 지어. 뭐 다 의미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짐작한 우리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단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까 수장. 거두어 저장하니까 수장절이라고 읽었기도 했고. 편의상 우리 사람들이 장막절, 성막을 장막이라고 읽었긴 했지만 장막은 또한 초막과 같은 의미로 쓰임으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 장막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여튼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 Feast of Tents라고도 해요. 천막이니까, 초막이 천막이니까. 또 Booth라고 합니다. Booth 아시죠? 엉뚱하게 씌우는 조그만 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초막을 수카라고 그러면 히브리 말로 수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끊은 것은 히브리어 글자가 영어나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질 때 길고 짧은 것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수카 아니고 수카 이건 길게 발음하는 모음부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집에 벽으로 된 예루살렘이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모든 집이 뭐로 지어졌어요? 돌로 지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시의 법이에요. 모든 집은 뭐로 짓는다? 돌로 짓는다. 다 돌입니다. 이 돌로 지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바깥에 살아야 하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기다가 짓고 원래 이런 거 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 합판으로 베니아판으로 짓는 것은 현대판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나무를 예루살렘은 이제 좀 상막한 곳이 돼가지고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로 지어진 만들어진 이 합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또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도 짓고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완전히 합판으로만 지어가지고 이거 벽이 싫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자동차 옆에 있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런 데서 짓기도 하고 현대인들이 짓는 수카입니다. 수카의 복수가 스코트예요. 뭐 히브리어 시간은 아니지만 수카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아로 끝나는 것은 옷으로 하면 복수가 됩니다. 스코트, 초막들. 그래서 스코트라. 자, 뭐 이렇게도 짓고 여기 포목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합판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또 즐거운 날이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여서 엉성하게 이렇게 해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조금 한층 높이의 빈 공간에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데 안 자고 이게 또 일주일 동안 자는 것만 해도 아주 가상스럽습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자, 이건 그림입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밤 광경이죠. 예, 합니다. 또 그나마 공간이 없으면 어디라도 대강당, 큰 강당 안에 있는 뭐 어때 이게 아주 아주 휴양한 이것도 텐트는 텐트니까 텐트는 천막이고 천막은 초막이니까 초막질 이렇게도 해요. 아주 사람들 다양하게 합니다. 또 어머니와 딸이 또 집안에 좀 넓은 공간에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초막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참 기념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하그 스코트예요. 초막절 낮에 짓고 있죠? 짓고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낮이다가 밤이다가 낮이다가 밤이다가 7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일이 지나갑니다. 자, 엄마와 딸이 지금 대나무로 짓고 있어요. 대나무로 원래 지어라는 말이 없어요. 아까 보다시피 대나무 없잖아요. 그러나 편의상 하여튼 나무로 짓습니다. 자, 이 초막절 되면 기쁨의 날이라 했으니까 막 아이가 어른이 모여가지고 바이올린 켜고 뭐 악기를 불고 막 하면서 아 기쁨이야. 아이들 모여 난 시켜서 우어드는 기쁘잖아요. 자, 이 초막절에 첫날 1, 2, 3, 4, 5, 6, 7까지 하니까 첫날 행사에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실과 아까 했어요. 종려가지, 무성한가지, 시내 보들. 이 중에 두 개는 우리가 거의 확실히 압니다. 하나는 뭔가니? 종려. 하나는 보들. 아시죠? 이네 가지 우리에게는 좀 막연해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막연합니다. 조금은. 그래서 랍비들이 그걸 딱 정했어요. 정했는데, 아름다운 나무는 히브리 말로 에트록이라고 하는 시트론이에요. 시트는 레몬과 같은 종류인데 레몬 종류의 나무의 실과니까 그 열매. 그다음 둘째 종려는 다 알잖아요. 대추야자, 그죠?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도금냥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예, 히브리 말로 하다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룰랍이라고 그러고 에트록, 룰랍, 하다심, 아라보트라 합니다. 도금냥이라고요. 도는 이 복숭아 도자이고 금은 세금자이고 양은 그 미스 할 때, 암흑의 양할때 그런 한자로 된 것입니다. 자, 그걸 한때 묶었든지 또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쁨에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이 랍비가 실내에 엉성한 초막을 지어놓고 지금 이건 아마 아랍어트일 겁니다. 버들 나무 하나 딱 들고 아이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니? 왜 이렇게 이런 집에 사는지 알아? 요 버들나무의 뜻이 뭔지 알아?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사용된 네 가지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랍비들이 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뜻이 뭐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이 에트록은 영어의 시트론은 레몬과 거의 같은 종류의 식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나무 시트론 또는 레몬은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입니다. 레몬이 그렇잖아요. 뭐좀 시긴 하지만 시트론은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이고, 그다음에 종려가지 룰라브는 영어로 팜은 뭐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종려라는 뜻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손바닥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종려나무로 하는구나. 종려는 맛은 있지만 냄새가 없는 과실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한 가지 도금량인데 도금량이 영어로 하면 멀틀이라고 그래요. 멀틀. 이 도금량은 맛은 없지만 냄새가 달대요. 우리나라 이거 뭐 없어 제가 냄새 맡아보지 못했지만은 자 맛은 없지만 냄새 좋고 요거는 맛도 냄새도 좋고 요거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고 요거는 맛은 없지만 냄새가 있고 요거 반대예요. 신의 버들 수양 버들이에요. 윌로우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수양 버들 뭐 향기 좋다 그럽니까? 그러나 수양 버들 시냇가에 수양 버들 촥 늘어지시면 어때요? 아 시원한 감을 주고 기분 좋잖아요. 그늘을 지워주고 나무 좀 크잖아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쓸모 있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수양 버들 없으면 정말 상막하고 더워요, 그죠? 그럼 왜 이런 맛도 냄새도 뭐 어떻게 하면서 네 가지를 했는가? 랍비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아름다운 나무, 이 내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은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요. 유대인처럼, 자기네처럼. 우리 한번 믿거나 말거나. 그죠? 유대인처럼 머리가 명석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웃과도 잘 조화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에트록이 자기들이래.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종려 곧 팜추리 대추야자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 과일인데 머리가 좋아서 사회에 기여하지만 냄새가 좀 좋지 않아. 이웃과는 잘 조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진리 횃불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있어요. 응? 이웃과 잘 조화되지 않는 사람. 자 셋째 무성한 가지 도금량이라죠. 멀틀. 맛은 없지만 냄새가 달대. 명석하지는 않지만 마음씨가 좋아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내버들은 아라보트라고 그래요. 아라보트는 아라바의 복수입니다. 아라보트.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쓸모있는 것인데 어느 면으로 봐도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뭐 머리가 좋아서 뭐 공부도 잘하 그렇지 않고 또 뭐 기술 좋아가지고 뭐 하지 않지만 항상 오면 교회 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많이 있으면 좋아요. 예. 불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나무 종류의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 안장노님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첫 번째 같아. 그죠? 우리 주 목사님도 그렇고 아, 정말 오늘 참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참 또 그렇고 아름답게 노래해주는 이런 분들 참 필요하고 이분들의 봉사를 통하여 온 세계가 기뻐하잖아요. 네? 마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마음도 좋은 사람 그게 제일 좋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교회에 필요해요. 또 별로 뭐 뛰어나거나 뭐 그렇게 재주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듭한 사람.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수양보들 없는 시냇가 이러면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는 수양보들이 참 많은 그 강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빨래하고 우린 놀고 그러잖아요. 예? 또 커요 나무가. 성경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좀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127종의 식물이 나옵니다. 127종이에요. 그 많은 나무들이 특징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본 네 가지처럼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사용해서 뭘 하라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소나무나 뭐나 갖다 지어라 그러지 않고 뭐 시띠나무를 가시어라 또 무슨 나무를 지어라 그러세요. 식물뿐만 아니라 광물도 그러고 뭐 동물도 그러고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였어요. 미하엘 조하리. 영어로 읽으면 뭐 마이클 이렇게 하지만 마이클은 예, 영어 이름이고 원래는 미하엘입니다. 미가엘과 비슷하죠. 미하엘 조하리라고 하는 교수가 Plants of the Bible,
성경의 식물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 책도 있고 이 책의 우리말 번역인 이 책도 있어요. 이분은 김준민이라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 식물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걸 번역해가지고 우리말로 했어요. 참 좋아요. 관심 있으면 사서 한번 보십시오. 아, 이 식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인사이클로피디아 뭐야 백과사전이에요. 성경 식물 백과사전이에요. 이 참 좋은 책이에요. 지식 있어요. 저는 식물에 관한 성경 식물에 관한 책이 책과 논문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보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성경의 식물. 예. 성경의 식물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또 광물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보석들의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동물, 성경의 동물들도, 성경의 광물들도, 성경의 식물들도, 성경에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그 배경과 이유와 목적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언급된 그 식물 초목들을 회당으로 가져와서 회중이 감사의 시편 118, 3에서 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 그래요. 그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할렐루야 찬송하라. 할렐루야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미가 여기 113, 4, 5, 6, 7, 8 여섯 개 있어요. 이것을 와서 잘 감사하고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낭송을 하는 동안에 그 초목들을 여섯 방향으로 가리키도록 놓았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상하 여기 나오죠. 육방향이란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동서남북 상하하면 온 우주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 다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여섯 방향으로 놓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시편이에요. 그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고 찬양했어요.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 네? 혼자 이렇게 막 찬양하기는 좀 어떤 쑥스러워 못하지만 회중이 모여가지고 온 성도가 모여가지고 하면 그건 참 축제의 기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 1, 2, 3, 4, 5, 6, 7 7일로 이어지는 이 주간에 매일 한 분씩 매일 한 번씩 귀빈을 초막에 모시는 행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일곱 귀빈을 하루에 한 번씩 모셨어요. 이렇게 모셔요. 이 귀빈 중에 한 분이 이건 요셉이고요. 막 이게 그 분은 지금 없으니까 이게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쫙 입장하고 막 그랬어요. 또 이건 아시엘 같은 지파의 대표들도 막 모시고 했는데. 초막절에는 일곱 분 귀빈이 특별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 정해진 분이 누구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고향 어디를 떠나서? 저 바벨론에 있는 어디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곳으로 간 곳에 갈 때 우리를 떠나가지고 멀리 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집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망향의 그리움을 가졌던 실향민의 느낌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깃발을 만들고 일곱 개의 초막을 지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갖다 모셔요. 그래서 이것은 Tabernacle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장막 초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걸고 입장해가지고 갖다 걸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자기의 본향을 버리고 먼 격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에 와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던 그 아빠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둘째 날은 이삭을 모셨어요. 귀빈 중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도 아브라함이 참 백세에 얻은 아들로서 참 뭐 험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객지 생활 늘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집 없이 살았어요. 이삭, 이삭, 테머네클 오브 아이작 해가지고 다 갖다 걸었어요. 갖다 걸었어요. 아주 좋아요. 그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도 굉장히 서로 막역했죠. 좀 성격을 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남을 막해 야삭하게 속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형님을 속여 먹고 이래가지고 형님이 화가 났을 때 아 돌아다 그럼 뭐라고 하냐 피신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그림들은 2009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때의 사진을 제가 이용한 것입니다. 야곱 집 잃어본 사람, 집 떠나본 사람, 쫓겨다녀본 사람, 도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모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요셉. 요셉은 정말 17세에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어디 갔어요? 애굽.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 왕이 마차 보내가지고 이렇게 모셔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심술 궂은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인신매매요. 그것도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어요. 팔려갈 때 옷소매 다 지지가며 형님 형님 나 다시는 꿈 안 꿀게. 꿈꾸다가 잡혀 또 이제 도망가래요. 형님 르우벤 형님 시몬이 제일 좀 나쁜 일을 했어요. 그걸 막 결박해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시몬. 막 불러도 소용이 없어. 이미 20냥 돈을 받았어. 이스마엘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탁. 아마 저기 지평선에 다 사라질 때까지 형님 아빠한테 나 데려다 줘 그랬을 거예요. 팔려간 사람이에요. 여기 귀빈으로 탁 모셔주는 거예요. 요셉, 요셉, 요셉 갔어요. 요셉. 그 다음에 누굴까? 이제 네 사람 나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예 객지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이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 그 아이 잡아다가 죽여라. 그런데 경건한 그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죽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애를 나일강에다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들어 딱 타임을 맞췄어요. 요 시간쯤 되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다는 걸 알아요. 공주가 집에 뭐 물이 없어서 나일강이 옵니까? 예? 아니잖아요. 공주가 왜 벌건 되냐에 뭐하러 강에 목욕하러 와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나일이란 자체가 신 이름이에요. 나일강 강신 이름이 닐루스예요. 닐루스에서 닐강이 왔어요. 닐강을 영어로는 나일강이라 그래요. 신인 강.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명줄이에요. 그 사막의 억척 같은 거기에서 강이 있어야 곡식을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강이요. 그 강이 마르거나 하면 막 얼마나 그 강한테 빌었는지 몰라. 제사 지내고 난리쳤어요. 근데 그 강에 봉주가 탁 오냐면서 신의 품에 잠기러 나오는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 행사입니다. 그 나오는 시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혹시 데려갈까 해서 떠내려가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걔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들 되는 이 모세. 그래서 나이가 몇 살 안 된 그 한 두 달 석 달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가지고 궁중에서 자라고 일평생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안고 탁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위대한 구원자 모세의 깃발, 모세의 깃발 탁 모셔와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기쁜 날이니까 모세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깃발 들고 들어왔어요. 자 다섯째, 여섯째 누굴까요? 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도왔던 그의 형 아론 제사장으로서 인 뭐 행정적 지도자였다면 이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아론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죠? 모든 그 예배 행위를 이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마찬가지로 객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론의 장막으로 깃발이 입장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사람 남았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에? 누구요? 다윗. 네, 맞아요. 여러분 참 영감이 충만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생활입니까? 다윗도요 쫓겨나났어요. 심지어 누구한테? 아들한테. 여러분 아들한테 쫓겨다녀봤어요? 아들을 뭐 쫓아내지도 않지만 아들한테 쫓겨 아들이 막 죽인다고 달려드니까 아들을 보호하는 데서 쫓겨다녔어요. 그 나쁜 압살롬 이름값이나 좀 하지.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인데 무슨 평강의 아버지? 아주 분란의 아버지고 아주 잔혹한 아들이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혼이 안 되니까 부하들이 왕이시여 처져서 그냥 뒀다가는 왕이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 잡아다가 처치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장군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체포작전하다가 그걸 죽입니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이? 엄마들은 몰라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예? 엄마들은 평소에 눈물 많이 흘리지만은 이 다윗은 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심, 이게 또 누구의 심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지 않을 때는 그 왕을 왕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뭐 누구도 만나요? 이 바보 같은 나발도 만나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보란 뜻이에요. 다윗 보고 그 어느 집 사람이야? 내가 왜 그 사람 달란 데를 다 줘?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 이름이 뭐 아주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 하가지고 막 남편 잘못한 걸 이제 많이 하려고 다윗이 나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나중에 다윗 부인 됐잖아요. 예, 하여튼 성경에 이르죠. 다윗도 쫓겨다니는 사람 다윗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일곱 귀빈을 모시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라는 걸 마음에 깊이 생겼습니다.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많이 유행하던 유행가 그 가사가 기억나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요. 뭐 근데 그건 다 잘 모르지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물론 우리의 고향이 있고 우리의 집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편안하고 좋고 화려하고 살만하다고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그 장막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한 하늘 본향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나그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곱 귀빈은 모두가 방랑과 정처 없는 생애 곧 집 없고 집 잃은 경험을 통하여 위대하게 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집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사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시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노동이 우리의 모본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조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번씩 모시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초막절이 주는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자연은 고대 인간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막 폭풍이 쳤다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홍수가 났다 하면 다 죽어요. 농사 지은 거 다 어지러 들어갔어요. 그때는 수리, 관계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질병이 났다 하면 막 때 죽음 다 당했잖아요. 우리도 요즘 뭐 그런 죽음을 당하고 하루에 미국에 뭐 몇만 분씩 죽는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다행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또 극복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이 이제 뭐 나오고 있다 하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농사 잘 되고 안 되고는 자연에 달렸어요. 인명 속절없어요. 질병 등은 자연의 소관이었고 자연에 대한 감사의 축제. 그 자연을 뚫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자연을 주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첫 번째 그들의 요소예요. 둘째는 사회, society.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 열린 사회에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어설픈 초막집에 지어가지고 같이 한번 살까 되면 요즘처럼 이렇게 뭐 되지 못한 때는 안 되고 그때는 어떻게 그저 한 이불 밑에 막 자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따뜻함을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이제 충분히 달리는 한 주일이었어요. 사회,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한 주간을 보냄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민족의 정신을 더 강화하고 역사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김대성 목사님, 여기 진리 횃불교회 2021년 초막절 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명집사님 얼마나 이걸 잘 그리는지 잘 하시는지 제가 부탁했으면 더 잘 그릴 텐데 우리가 실제로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어느 주간을 정해서 정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전도자의 말이니라 1절 2절부터 뭐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허망함, 절망감, 무망함을 개탄했어요. 개탄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헛됨을 탄식하다가 마침내 전도서 맨 마지막 이 12장 마지막 13, 14절을 보면 진정한 해결의 열쇠가 나타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헛된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차지하는 방법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사람의 본분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초막절을 마쳤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로 제7일을 심카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쁨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날은 연례적인 율법 낭독이 끝난 날이 매달 이렇게 하는 율법 낭독 그 뭐랄까요 이렇게 토막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끝내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새 주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행렬 속으로 운반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책들을 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한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연중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율법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뜻에서 심칫 토라 율법의 기쁨 이러는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심칫 토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읽죠. 라비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말씀이네. 할 때는 반드시 요만하게 생긴 가르치는
그 손가락처럼 생긴 철필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가르치든지, 그것이 없을 때는 이것 대신에 뭐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쫓겨나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펜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참 기쁘게 다 얼굴에 다 기쁨이 있어요. 이 라삐가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느헌미야 시대 보면 이 초막절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뭐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크게 하면 즐거웠어요. 사람들 잘 지키지 않다가 느헌미야가 붕을 일으켜가지고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 행사를 한번 크게 한 적이 있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초막절에 성소에 정제했는 이 축제는 기념적이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또 동시에 표상적입니다.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오거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초장에서 우리가 다 함께 거기서 텐트 치고 살. 그건 텐트 치지만도 그건 정말 좋은 텐트예요. 우리는 거기서 함께 살 것을 미리 연습해보는 즐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상적이라 그러고 과거에 있는 것을 기념해요. 과거의 광야의 생활에 대한 기념이면서 미래에 있을 하늘 초막절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바우 이웃 텐트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종려가지를 들고 온다고 7장 9절에 말해서, 종려가지는 아까 그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기쁨이 충만한 초막절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우리 초막이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집이 좋아도 그 초막이에요. 초막절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살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피 피스트 오브 태블릿, 이거 뭐라고 하나,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에 모든 이 성서에 관한 공부를 일단락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초막을 세상 생각하면서, 그건 남루한 초막이 아니고 주님이 옆 텐트에서 사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초막에 나를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이 땅의 장막 생활을 잘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